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한국항공우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산 쪽에 수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우주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것이 시너지를 내면서 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두 분 다 상승 의견은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잠실센터의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항공우주를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좋지가 않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항공우주는 로켓을 진짜 쐈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한국항공우주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김병수 PB님. 네, 한국항공우주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고 올해 좀 각광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방산 플러스 우주 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등에서 한 78% 그리고 기체 부품 및 민수 부분에서 한 20%가량 매출 구성이 돼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방한했었습니다. 그때 FA50이라는 이런 기체에 대해서 비행기에 대해서 한 48대가량의 구매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네. 규모가 2조 원가량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좀 슈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말레이시아랑 콜롬비아 쪽에서도 FA50 기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었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체 부품 분야에서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1,700억 원가량 나오게 되면서 연간으로 한 6,200억을 기대하게 되는데 1분기에서만 거의 2,000억 가까운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이번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다. 즉 올해 그 실적도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올해 완제기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런 전투기 쪽에서 수출 계약이 한 4조 원 이상가량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게 되면서 러시아 주변 국가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9%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5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최초의 우주 탐사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다누리호가 이번에 7월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8월에 아마 스페이스X에 실려서 아마 발사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방산 쪽에서도 한 80%가량 매출이 나오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에서 우주 쪽 다누리호가 이제 발사하게 되면서 우주 쪽 우주 산업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주 산업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를 비롯한 이런 우주 산업 쪽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수 PB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막 겹치면서 시너지가 막 나고 있는데 저도 차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을 정도로 한국항공우주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어떠세요? 더 갈 것 같으세요? 살 걸 하면은 예, 주가는 갑니다. 네, 근데 지금 호재가 어제 보니까 세네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호재 만발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보다 호재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정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속도는 일단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 살짝 다시 또 눌림목 나왔을 때 예, 그때 들어가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제 나온 호재를 바라봤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K방산이라고 하는 부분. 이쪽이 이제 한국의 방산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올해 수출이 100억 달러는 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치는 여파가 이제 유럽이나 동아시아 모두 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이제 보면은 또 이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나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아랍에미리트권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3조 5천억 규모 정도의 고등훈련기 T-50이죠. 이쪽에 대해서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쪽과 미국에서도 훈련기를 직접 사업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벌써 3, 4년 정도 됐는데 네. 계속 2월 되긴 하지만 기대감은 뭐 꺾이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럴 가능성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보면 올해 연말에 수주 잔고가 한 5조 원까지는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한국항공우주가 거의 뭐 상장 폐지까지 그러니까요. 갈 정도로 예,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과거의 수준을 계속 꾸준히 어떤 밟아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주가상으로는 한 6만 2, 3천 원대 정도까지가 일단은 중요한 저항선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까지 빨리 올라온다 아니면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보유하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지금 또 올해 영업이익을 보다 보니까 한 1,500억대 정도에서 작년 대비해서 한 뭐 2.5배, 3배 정도까지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5조 원대입니다. 네. 그만큼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주가에 반영은 일단 돼 있다라는 쪽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의견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 가파르게 그래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초부터 계속 지금 멈추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약간 눌림목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국항공우주 오늘도 더 올라갈지 오늘 아니면은 눌림목에 기회를 줄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